곱셈 공식을 이용한 전기 보도록 할게요. 곱셈 공식이에요. 곱셈 공식. 자, 하던 거 이어서 할 거예요. 어저께 시간이 여기까지 했어요. 잠시만요. 우리는 이 시간은 6학년도 들을 수 있는 6학년이 듣는 고1일 거예요. 쉽게 가리키고 있어요. 웬만한 문제는 다 풀어주고 있어요. 자, 그 다음 건 좀 복잡하네요. 우리 6학년 학생들 왜 글씨 열심히 쓰라고, 이쁘게 쓰라고 그러냐면, 지 글씨를 지가 못 알아봐요. 지 글씨를 지가 못 알아봐요. 무슨 문제를 푸냐고. 자,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X의 제곱, Y의 제곱, Z의 제곱. 문제가 길어요. 그래도 다 쓸 수 있어야 돼요. 마이너스 XY 플러스 YZ 플러스 ZX. 얘를 갖다가 전개하라는 문제였어. 얘를 갖다 전개하라는 문제였어. 그러면 우리 곱셈 공식을 한번 찾아볼까? 3개짜리에요. 3개짜리. 3개짜리인데 여기 뭐 플러스도 있고 XYZ의 제곱자리도 있고 섞인 것도 있어요. 뭐였지? 이거 비슷하네. 이것도 비슷하고. 또 어디 있어요? 이것도 비슷하고. 그렇죠? 어떤 것 같아요? 뭐가 비슷하지? 9번이죠, 9번. 9번이 제일 비슷하네요. 9번 공식을 한번, 그러면 9번이라고 그랬으니까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9번 공식, 곱셈 공식, 9번 공식. 9번 공식이 어떻게 됐냐? 음,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있어요. 이거 왜 잘 안 나오냐.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있고요. 그 다음에 A제곱 B제곱 C제곱 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겠죠. 그것이 바로 뭐라는 거야. 이거를 다 곱하면 A세제곱 더하기 B세제곱 더하기 C세제곱에 마이너스 ABC가 나온대요. ABC가. 우리 이제 아무리 6학년이지만 봐봐. 이제 알 건 알아요. 얘를 하면 얘가 나오겠죠? 그죠? 맞아요? 그 다음에 얘를 하면 A제곱 플러스 뭐예요? 얘를 하면 A, B 제곱이 남고요. 얘를 하면 플러스 A, C 제곱이 남아요. 맞아요? 맞죠? 그 다음에 얘를 하면 마이너스 얘를 하면 여기다 하는 거야. A 제곱 B가 되겠죠? A 제곱 B. 그지? 여기다가 하면 A, B, C가 남나요? A, B, C가 되나요? 여기다가 하면 마이너스 CA의 제곱이지? 맞아요? 자, 파란색으로 갈까요? 파란색 샤프로 한번 해볼까요? B를 하면은 얘는 했어. 이제 얘 할 차례야. 마이너스 플러스 A B에다가 A 제곱이에요. 그 다음에 얘를 했으니까 얘는 B의 세제곱 여기 있죠? 그 다음에 얘 할 차례야. 더하기 B의 C제곱.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AB제곱. 그 다음에 얘 할 차례죠. 마이너스 B제곱 C. 마이너스 B제곱 C. 얘.
이해할 차례인가요? 마이너스 ABC예요. 이거 공식 아까 잘못 썼어요. 이거 3AC, 3AC. 그죠? 3AC. 그 다음에 얘를 갖다 할 거예요. 걔를 하면, 얘를 하면 플러스 CB의 제곱이고, 그 다음 CA의 제곱. 지우개 있니? 이해하는 거야. 플러스 CA의 제곱이고, 얘하면 더하기 CB 제곱이고, C 제곱 여기 있어요. 얘한 건.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ABC가 되고요. 얘하면 마이너스 BC 제곱이 되고요. 얘하면 마이너스 C 제곱 A가 될 거예요. 그죠? 그러면 눈여겨봐야 될게 ABC가 하나 있고, ABC가 있고, ABC가 있어서 3AC가 됐어. 나머지들은 뭐죽 없어지나 보지? B제곱 들어가 있는 애 볼까? 여기에 B제곱 하나 있는데, 여기 B제곱 A가 여기 있지? 그지? 이게 이렇게 없어지네요, 이게. 그지? 이게 없어지네요. A제곱, AC제곱. AC제곱은 여기 어디겠네? 이거지? AC제곱. 그지? 맞아요? 요게 이렇게 없어져요. 이건 세로로. AC제곱. A제곱 B. A제곱 B. 여기 있네요. 그죠? 요건 이렇게 없애볼까요? A제곱 B. 맞아요? 똑같죠? C, A제곱 C. 그러니까 CA제곱. CA제곱. 여기 있네. 그지? 요거 없어지네요. 맞아요? 없어져요. BC제곱. BC. 여기 있네. 그지? 이렇게 없어지네요. 맞아? 마이너스고 플러스잖아요. 마이너스 b제곱 c, b제곱 c. 여기 있네요. 그죠? 여기 없어져요. 없어지죠? 다 지웠죠? 아, 전개해도 되는구나. 그지? 전개해도 되는구나. 그지? 전개해도 되는데, 이거 하다가 틀리겠다, 오히려. 실수하지, 실수 안 하겠어, 지가? 맞아? 이걸 전개해야겠어? 왜 공식이 나왔겠어? 이게 나오면 이거대로 해라 라는 거지. 그죠? 이게 곱셈 공식이. 여기만 마이너스예요. 그러면 풀어봅시다. 일단은 이걸 공식을 쓸수 있는지 볼게요. 얘가 A에 해당되고요. 그죠? 얘가 B에 해당이 돼요. 얘가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까지 해가지고 얘가 C가 되는 거예요. 맞아? 얘는 제곱을 하니까 부호랑 상관이 없어. 근데 여기는 마이너스 AB야. 마이너스 AB니까 여기 마이너스가 살겠지. XY를 넣어도. 플러스 값이니까. 근데 두 번째 값은 BC인데 하나가 마이너스가 있어. 원래 마이너스가 있잖아. 근데 마이너스가 하나가 있으니까 뭐가 되겠어? 플러스 값이 되는 거지. 맞아? 그 다음에 X랑 마이너스 Z인데 원래 마이너스인데 한 개가 마이너스잖아. 그래서 플러스 값이 들어온 거라고.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요. 아, 저거 이거랑 똑같구나. 똑같구나. 똑같으니까 어떻게 하면 돼? 우리는 공식을 쓰면 되는 거지. 제대로 하는 거야. A의 세제곱 더하기 B의 세제곱 더하기 C의 세제곱 마이너스 3배에 A 곱하기 B 곱하기 C 이렇게 생긴 공식이야. 뭐라고? 곱셈 공식 9번이었어요. 곱셈 공식 9번 공식이에요. 9번 공식. 그죠? 그러면 A가 뭐라고? X. 여기도 X겠지? 그지? ABC니까. B가 뭐라고? Y. C는 뭐야? 마이너스 Z. 마이너스 Z 이렇게 넣으면 돼요. 그러면 세제곱이니까 짝수승이 아니야. 짝수승이 아니야. 짝수승이 아니야. 얘는 마이너스의 3배, 마이너스가 3번 거 홀수승이니까 뭐야? 마이너스를 달고 나온다. Z죠?
마이너스를 달고 나온다. 말로만 쓸게, 말로만 쓸게. 거기다가 여기 마이너스 있고 여기 마이너스가 있죠. 이건 다 곱이잖아, 곱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야? 플러스가 된다. 뭐라고? XYZ가 되겠다. 얘는 뭐야? 여기 한 문제 풀었어요. 그 다음에 다음 문제.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하는 거다? 곱셈 공식을 외워야 된다. 알았죠? 외워서 하는 거다. 그 다음 문제. A-B 더하기 1에다가 A제곱, B제곱 더하기 AB 마이너스 A 플러스 B 플러스 1 얘는 뭐야? 똑같은 거 아니야? 똑같은 거 아니야? 똑같은 거지요. 똑같은 거지요. 어떻게 똑같냐? 한번 볼게요. 똑같은 거예요. 봐봐, 봐봐. 얘가 A라고 보고, 얘가 B라고 보고, 얘가 C라고 보는 거야. 그러면 되나만 한번 볼까? 되나만. 우리 이 공식 이렇게 맞는지만 봐야 되잖아. 이 중간에가 원래 공식이 어떻게 생겨 먹었어? 이렇게 생겼지. 이게 A고 이게 B고 이게 C면 다 있나 보자. A의 제곱 이상 없어. 이거 이거. 그지? B의 제곱, 마이너스 B를 넣고 제곱해도 이상 없어. 그지? 이게 뭐야? C의 제곱인데 1의 제곱은 뭐예요? 1이죠? 1 곱하기 1이 1이잖아요. 1의 제곱도 1이에요. 이거는 1에 뭐 100승 해도 똑같아요. 그냥 1이에요. 1을 100번 곱해도 똑같아요. 걔가 여기 있겠죠? 이게 C의 제곱에 해당되는 거죠. 꼭 붙여놓아야 되나? 문제 풀으라고? 그럴 필요는 없죠. 자, AB. 이게 여기는 원래 다 마이너스가 붙어져 있죠? 여기에다가 A곱, 마이너스 A가 뭐예요? A는 그대로 놓고 B가 마이너스 B니까 얘가 얘잖아요. 마이너스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그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BC인데 마이너스 B. BC는 뭐라고 그랬어? 1이라고 그랬지? 마이너스 BC. 맞아요?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예요. 괜찮지? 얘도 맞고, 얘만 확인하면 되네. CA를 보도록 할게. 마이너스 C. C는 이거잖아. 그지? 마이너스 C. A가 뭐라고? A야. 얘를 계산하면 뭐 나와? 마이너스 A. 아, 선생님 9번 공식 맞네요. 그죠? 9번 공식이 맞아요. 9번 공식이 맞기 때문에 이제 쓰면 돼요. 공식이 어떻게 됐다? 이렇게 생긴 거. A 더하기 B 더하기 C. 그지? A 더하기 B 더하기 C 곱하기 A제곱 B제곱 C제곱 마이너스 AC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 가로 닫고 걔가 뭐라고요? A의 세제곱 더하기 B의 세제곱 더하기 C의 세제곱 마이너스 3배의 A, B, C 곱이더라. 그지? 맞죠? 이 공식이에요. A 값이 뭐라고? A. B 값이 뭐라고? 마이너스 B. C 값이 뭐라고? 1. 똑같아, ABC니까. A 마이너스 B, 1. 그죠? 이렇게 하면 돼요. 3개니까 얘는 A의 홀수승이에요. 얘는 홀수승이니까 어떻게 돼? 마이너스가 살아요. 그죠? 얘는 1의 3승은 1이에요. 얘가 다 곱이죠. 이만큼이 여기서부터 여기가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뭐예요? 플러스 값이 될 거예요.
숫자는 3이고요. 그죠? 문자가 AB 남네요. 그죠? AB. 답은 이렇게 쓰더라. 뭐, 내림차순으로 쓰라고 굳이 하면 아름답게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A의 3승, 마이너스 B의 3승, 플러스 3AB 다음에 2를 쓰는 게더 아름다운 거죠? 맞아? 이게 내림차순. 자, 그 다음에 옆에 페이지. 곱셈 공식을 이용한 시계 전개. 자, 예제를 쳐볼까요? 우리는 6학년이기 때문에 예제도 다 풉니다. 중간기사, 고사, 기말고사도 한번 6학년이라 다 풀어요. 그냥 전개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고등학생들 이거 곱셈 공식 못 외우는 애들 많아요. 대학교 못 가요. 전개하여라 돼 있어. x-y, x+y, x제곱, x제곱 더하기 y제곱. 그 다음에 뭐가 돼 있어요? x의 4승 더하기 y의 4승. 얘를 갖다가 전개하래요. 쭉 전개하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우리, 곱셈 공식을 한번, 여기에 곱셈 공식이 보이는 게 있나? 우리? 우리 1번 공식하고 2번 공식하고 1번 공식이야, 2번 공식이야? 우리 여기 이거 보이지 않나요? 여기 봐봐. 합 더하기 합차라고 그랬지? 합차. 합차는 뭐야? a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이야. 우리 여기를 보면은 뭐예요? 합차가 있죠? 합차. 이게 뭐라고? 곱셈 공식 2번 공식을 여기서 쓸 거예요. 한번 써볼까요? 봐봐. 2번 공식은 뭐라고? 다 써주자. 곱셈 공식 2번 공식이야. 2번 공식은 어떻게 생겼다? A 더하기 B가 있고, A-B 합차 공식이에요. 얘는 어떻게 된다?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된다. 왜냐면 플러스 AB 마이너스 AB가 없어져서 얘만 남는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 앞에 거의 제곱 마이너스 뒤에 거의 제곱이 되네요. 결국은. 그죠? 앞에 거의 제곱 써볼게요. 이거 다 이거의 곱, 이거 가로곱, 가로곱 곱하기 4개, 4덩이가 곱으로 되어 있는 거죠. 앞에 거 2개 곱해도 상관없죠. 곱하는 거야. 곱셈 공식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되는 거지. 그럼 3덩이가 될 거예요. 자, 해볼게요. 앞에 거의 제곱 마이너스 뒤에 거의 제곱이 될 거예요. 여기까지가. 맞아? 그리고 뒤에 그대로 써줄 거야. 똑같잖아. 선생님, 이것도 합차인데? 이것도 뭐야?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아, 얘도 곱셈 공식 2번인데? 그지? 2번. 그럼 어떻게? 이렇게 해야 되잖아. 앞에 거의 제곱. 이번에는 이걸로 커졌어. x제곱 곱하기 x제곱이 될 거예요. x제곱 곱하기 x제곱. x제곱이 x 곱하기 x잖아. x 곱하기 x잖아. 얘 곱하기 얘를 하라는 건 4개를 다 곱하라는 거지. 거듭제곱이 뭐야? x가 4개지. x가 4개야. x를 다 더한 거랑 마찬가지야. 여기에, 이게 밑이라고 그러고, 여기, 이게 지수라고 그랬어. 그지? 밑과 지수. 이거는 4개니까 4번 거듭해서 곱한 거랑 마찬가지예요. 요거는 x들의 합이 여기와, 알았지? 맞죠? 4라는 숫자는. 그러면 x제곱 곱하기 x제곱은 뭐예요? x의 4승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는
마이너스가 오겠죠? 합차 공식은. 이거 y제곱 y제곱 y의 4승이에요. 여기까지 했던 거예요. 이게 x4승, y4승이 될 거예요. 선생님, 이것도 2번 공식이에요. 일명 합차 공식인데요. 똑같잖아요. 그래서, 세 번이나 이런 거. 그렇죠. 자, 이거 어떻게 거듭제곱 멀티하는 거라고? 앞에 거에 제곱, 그지? 앞에 거에 제곱은 뭐야? 우리 이렇게 볼까? 이렇게도 쓸수 있어요. x의 4승의 제곱이지, 맞아? 마이너스 y의 4승의 제곱이 되죠? 맞아? 이렇게도 쓸수 있는 거야. 이 제곱이라는 게 뭐야? x4승을 두번 곱한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x4승 두번 곱한다라는 건 x4승 곱하기 x4승이라는 거잖아요. 마이너스 y4승 곱하기 y4승이라는 거잖아요. 맞아? 이건 x가 네번 곱해져 있는 거니까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어떻게 해야 돼? 더하는 게 아니라 두 개의 곱이 와야 되겠지? 어차피 이게 x가 8개니까 x에 8승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마이너스 y에 8승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맞니? 아, 요렇게 생긴 건 곱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긴 건다 더하는 거구나. 이거 봐봐. 2사랑 2사는 더하는 거 형식이고, 요렇게 생긴 건 곱하는 거구나. 그지? 알겠죠? 거듭제곱 쓰는 것도. 아이고, 둘다. 고등학교 꼬껌이 그냥 열심히 연습하면 다 돼요. 자, 그 다음에 a 더하기 1, a 더하기 1, 자, a 더하기 1의 제곱, a제곱 마이너스 a 더하기 1. 이거 뭐지? 이거 몇번 공식일까? 여기 써 있었어요. 여기 봐봐. 7번 공식이에요, 7번. 여기 이렇게 돼 있지. 곱셈 공식 5, 6, 7번은 많이 쓰는 거니까 반드시 외워도 돼요. 문제가, 여기 하나가 마이너스가 이쪽에 와 있어요. 여기 와 있는 거는 이렇게 돼요. 7번 한번 다시 쓸게요. 7번 공식 한번 다시. 7번 공식은 어떻게 생겼냐? a 더하기 b가 있고요. 여기는 a제곱 마이너스 ab 더하기 b의 제곱이 있어요. 얘가 뭐가 되는 거요? a3승 더하기 b의 3승이 되는 거예요. 곱셈 공식 7번은 두 가지가 있었어요. a 마이너스 b가 있고요. 얘는 a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b의 제곱이고요. 얘는 a3승 마이너스 b의 3승이 되는 형태예요. 외울 수 있겠어? 마이너스는 여기에 있고 여기 있어요. 이렇게 돼요. 여기 앞에 있는 건 플러스가 돼요. 왜? 얘랑 얘가 플러스가 나와야 되잖아. b 곱하기 b의 제곱이랑 곱해서 이게 돼야 되니까. 그지? 맞아요? 마이너스가 없으면 이렇게 간단하게 안 나와요. 없어지는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 이거 약간 응용이네요. 우리는 뭐를 확인할 수 있냐면요. 이 위에 있는 건데, 위에 있는 건데, 여기에서, 여기에서 A는 A이고, B가 그냥
1이군요. 그지? 1이군요. 맞죠? 근데 여기 제곱이 있어. 여기도 뭐가 있어? 제곱이 있어. 이거 이렇게 쓰면 안 되는데 우리 6학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해줘볼게. a 더하기 1에다가 a 제곱 마이너스 a 더하기 1에 a 더하기 1 a 제곱 마이너스 a 더하기 1 이거랑 마찬가지야? 아니 이게 두번 곱한 거라며 제곱이 있으니까 이것도 두번 곱해져 있는 거니까 이거잖아. 맞아? 맞아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어차피 이 제곱이 없다라고 했을 때 요것만 쓴다면 우리 어떻게 쓸수 있어요? 요것만 쓴다면 요것만 계산을 한다면 뭐랑 마찬가지예요? A 3승 더하기 1의 3승이 되겠지? 근데 1의 3승은 안쓸 거예요. 제가 다예요. 근데 이것이 두 개잖아요. 그거 어떻게 쓸수 있어요? A 3승 더하기 1의 3승이라고 써도 되나? 아니, 3승이 아니라 두 개니까 제곱이 되겠죠. 그죠? 제곱. 맞아. 요거 한 덩이, 요거 한 덩이. 그지? 똑같은 거니까. 이게 필요에 의해서 가로도 쓰는 거예요. 그죠? 이게 두 개예요. 이걸 더하거나 이러면 안 돼요. 곱하기예요.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전개하라고 그런 거는 이렇게 이거는 곱의 형태잖아요. 곱의 형태는 전개한 게 아니에요. 알았지? 다 풀어준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얘는 제곱이니까 우리 곱셈 공식 1번이에요. 1번. 1번 공식은 뭐예요? A 더하기 B의 제곱은 뭐가 되는 거야? A 제곱 더하기 두 배의 앞에 거 곱하기 뒤에 거 더하기 B의 제곱. 이게 1번 공식이야. 1번 공식, 1번 공식. 앞에 거, 뒤에 거 더하기니까 1번 공식이 맞잖아요. 그죠? 1번 공식이야. 그대로 써볼까요? 앞에 거. 앞에 거에 제곱 더하기 두 배에 앞에 거 곱하기 뒤에 거 더하기 뒤에 거의 제곱이에요. 앞에 거는 뭐예요? 빨간 걸로 쓸게요. 앞에 거는 A의 3승. 앞에 거는 뭐예요? A의 3승. 뒤에 거는 뭐예요? 1. 그지? 그러기 때문에 아까 이렇게 생긴 건 곱한다라고 그랬어. 가로에 있는 거는 여기에서 아까 했었어. 그지? 곱해주는 거라고 그랬어. 왜냐하면 이건 A3승 곱하기 A3승이니까 A가 6개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A의 6승이 돼요. 얘는 뭐 1은 없어지고 그지? 안 해주는 거랑 똑같으니까 더하기 2배의 A의 3승이에요. 그죠? 얘는 뭐 1의 뭐는 다 1이에요. 답은 이렇게 된게 전개한 거잖아. 이렇게 돼 있는 건 곱의 형태잖아. 그지? 맞잖아. 이렇게 곱의 형태잖아요. 여기까지 구해도 뭐예요? 얘의 제곱은 곱의 형태잖아요. 곱의 형태인데 여기는 이제 더 이상 곱의 형태가 아니잖아. 이게 전개가 끝난 상태예요. 문제에서 전개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알겠지? 하나만 또 해보자. 다음을 전개하래요. 다음을 전개하래요. a-1, a 더하기 1, a제곱 더하기 1, a의 4승 더하기 1. 아, 이거 조그맣게 이런 형태네요. 이런 형태네요. 그죠? 딱그 형태예요. 딱그 형태예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쉽게 할수 있어요. 쉽게 할수 있어요. 얘가 합차죠, 합차. 그죠? 합이 있고 차가 있어요. 그죠? 곱셈 공식 2번이에요. 앞에 거 제곱 마이너스 뒤에 거예요. 쟤는 어떻게 돼? 앞에 거의 제곱 마이너스 뒤에 거는 1이죠?
뒤에 거의 제곱이에요. 그죠? 원래는 제곱이 있어야 되지. 앞에 거의 제곱 마이너스 뒤에 거 여기까지가. 가로를 쳐줘야 되겠지. 어차피 여기 다 곱셈이잖아. 곱이잖아요. 얘 가로 쳐줘야 되는 거야. 얘랑 더하면 안 돼. 맞죠? 얘는 그대로 써줄게요. 더하기 1, A4승 더하기 1. 그래서 써줘도 되겠죠? 요거 계산한 거야, 요만큼. 또 보니까 앞에 거에 합과 차네요. 그지? 아, 그러면 얘도 똑같이 해주면 되네. 앞에 거에 제곱 마이너스 뒤에 거에 제곱. 맞아? 얘는 중괄호, 이럴 때 중괄호 써주는 거야. 또 괄호 써주면 이상하니까. 그지? 소괄호, 중괄호. 그 다음에 곱하기 A의 4승 더하기 1 이렇게 될 거야. 얘는 곱한다라고 그랬어. 어차피 A제곱 곱하기 A제곱인데, 그지? A 4개니까 얘는 A의 4승이고요. 얘는 마이너스고요. 1의 1이에요, 1이에요. 그죠? 맞죠? A4승 더하기 1이에요. 아, 합차가 계속 나와요. 어떻게 해요? 앞에 거에 제곱 마이너스 뒤에 거에 제곱이 되는 거예요. 얘는 곱해도 된다라고 그랬죠? 8승이죠, 어차피. A4승 곱하기 A4승이니까. 그지? 맞아요? A의 8승이에요. 마이너스 2이에요. 이렇게 써줘요.